네. 자, 오늘은 또 미래세대의 박정엽 선임연구위원, 미디어,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담당하시는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세대를 구별하는 방식은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또는 뭐 어디에 놀러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느냐도 세대를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거의 뭐 10년 단위로 요즘엔 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OTT가 아마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주력, 주도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심으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변수들 좀 여쭤보려고 해요. 박정엽 선임연구원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재밌는 분이 하셔서 좋겠어요. 아, 예. 아무래도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남들한테 이제 노는 일이 저한테는 진짜 일이 되는 걸 또 재밌는 것 같고, 또 제가 실생활에서 이런 콘텐츠들 많이 즐기고 있어서 예. 뭐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기분으로 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이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는 OTT라고 하는 네. 그런 트렌드의 글로벌한 변화들 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지금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네.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틀 전에 실적이 발표됐고 주가가 이틀 만에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거에 비해서 한번 얻어맞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딱히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는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땠어요? 실적이? 기대감이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뭐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기존에 투자자들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짐작했던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을 비트를 계속 많이 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가가 조금 빠진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위쪽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가입자 순증, 즉 새롭게 들어온 유저에서 빠져나간 유저를 뺀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거듭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주는 회사였고요. 몇 분기째 연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성에 휘말려서 이제 투자자는 넷플릭스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이제 이번에도 너네 보수적으로 줬겠지. 우리는 조금 더 세게 보겠어.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놨고요. 네. 실제로 발표된 수치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에 비해서는 10% 정도밖에 하회하지 않았는데 하회했어요? 네, 조금 하회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주가에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었다? 맞습니다. 이게 1분기와 2분기 때 팬데믹 영향으로 상당히 빨리 가입자가 늘었던 거에 비해서 네. 3분기 때 요거를 얼마나 유지해 나가느냐 혹은 더 잘해 나가느냐가 핵심적인 변수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풀 포워드 효과라고 하죠. 이게 앞당겨서 미래에 가입할 가입자들이 먼저 가입한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도 드러났던 걸로 생각을 하면 될 팬데믹 것 같아요. 효과는 이게 다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일시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일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기야 지금까지 넷플릭스 가입 안 하고 버티는 분들은 안 보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입할랑 말랑 하셨던 분들도 이번 상반기 때는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아니면 같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아이디 구했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경쟁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에는 콘텐츠 제작 자체가 조금 뒤로 미뤄진 경향이 있었어요. 글로벌리 헐리우드 스튜디오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제작사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1, 2 사업자들한테는 다른 사업자들한테 뺏길 수 있었던 가입자들을 안 뺏기고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제작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 스펜딩을 늘리게 되면은 요 1위 사업자의 위치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시작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후발이라면 디즈니 플러스?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뭐 아마존이나 HBO 같은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2분기까지 굉장히 좀 호실적만 보여주다가 3분기 때 살짝 삐끗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당분간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오늘도 얘기 드릴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OTT 시장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예. 요 제가 다음 페이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OTT들의 타겟은 지금은 US, 미국 광고 시장과 글로벌 OTT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림의 두 가지 변수를 보시면은 하나, 미국의 TV 광고 시장은 횡보 내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OTT 비디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새부터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규모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역전하는 겁니까? TV 광고 시장이 줄어들고 OTT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게 크로스가 생기는 거죠. OTT 시장이 TV 광고 시장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뭐 올해 내년 정도로 이제 요 전망 기관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요 그림을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넷플릭스라는 이제 테크 기업이 OTT라는 그 스트리밍 기반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들을 빨리 모아 왔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월트 디즈니나 AT&T 같은 기존의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상당히 광고 실적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다 이제 점유를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케이블 TV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전통적인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별로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것을 넷플릭스가 다 흡수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50년, 100년 동안 미디어 제국을 지배해왔던 이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얼마 안 된 회사한테 사실 시가총액까지 역전을 당하고 새로운 그 미디어의 주인공 자리를 뺏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 확장에 대한 이슈가 좀 그 니즈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규 진입자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OTT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국내 그 각 국가별로 TV 광고 시장은 수익 모델 자체가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콘텐츠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내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반면에 이제 OTT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들여서 글로벌리 먹히는 콘텐츠를 투자를 해놓으면은 전 지역에서 가입자를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글로벌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콘텐츠의 유료 판매니까 아예 사실은 업이 다른 거죠. 업이 다른 건데 이제 충돌은 거기서 하죠. 충돌은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TV를 보던 시간을 뺏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줄어드는 광고 시장을 늘어나는 콘텐츠 시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미디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TV 광고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콘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 입장에서는 광고 시장이 기존에는 내수의 캡이었는데 이게 확 열리면서 해외 쪽으로 콘텐츠가 나갈 수 있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뭐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의 콘텐츠 기업한테는 확실히 기회가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위험하고 맞습니다.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은 유망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OTT라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해서 글로벌 어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대 수익이 늘어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비용 구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일부 콘텐츠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의 일부 퍼센티지로 콘텐츠 프로바이더한테 제공을 합니다. 유튜브도 그런 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소싱을 할 때 고정된 금액으로 콘텐츠를 사오고 그 IP를 다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결국엔 이걸 가지고 수익화를 잘 했을 때 그 비용과의 차이는 고스란히 그들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고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황 예 계속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진입장벽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통 레거시 미디어들이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 규제 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방송은 TV 예, 방송. 뭐 장르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뭐 콘텐츠적인 측면이나 혹은 광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데 OTT는 사실 필요한 게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랑 가입자 그리고 콘텐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만 있으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명시적인 진입장벽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콘텐츠 공룡들이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은 계속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 OTT의 진입장벽이? 예. 일단은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억 명 글로벌 가입자를 모으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예. 물론 이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2016, 17년도에 많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요. 1억 명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넘었다고 본다면은 작년 11월에 출시한 이제 딱 1년 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5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이제 먼저 길을 터줬고 그 후발주자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레이아웃과 유사한 서비스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고요. 그걸 익숙하게 보시는 분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어떤 적응을 빨리 하시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적응이 되는 속도는 앞으로도 느려지기보다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통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OTT들은 그러면 계속 더 생길 수 있겠네요. 쉽게 시장 진입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시장 진입이 된다면은 더 생길 수는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없지만 네. 잘하기 위한 진입 장벽은 분명히 존재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 그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에 따라서 네. 이 시장은 넷플릭스가 먹는 거야. 아니야 이제 디즈니 거야. 네. 무슨 소리야 제3 제4에 뭔가가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아니야 1등 2등 아니면 다 안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과 거기에 따른 주가 움직임의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OTT들끼리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1등만 남느냐 아니면 2, 3, 4등까지 티켓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예. 정말 춘추 전국시대처럼 많은 OTT들이 경쟁을 하느냐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어떻게 보고 보세요?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위 5개 사업자 안에서 이 시장 정리가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5개? 경제, 맥스 4개, 5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얘기는 차차 그러시죠. 드릴 텐데요. 예. 네, 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많은 숫자의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OTT라는 게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뭐랑 싸워서 이 산업이 성장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네. 괜찮은 좀 다음 스텝이 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싸움은 이 사람들의 시간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일 거고요. 그거를 가장 크게 본다면 우리가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남는 이제 몇 시간을 네. 집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밖에서 놀 거냐 사람들하고 소셜한 행위들을 할 거냐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를 짚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금년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는 방향성을 짚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사회활동이 줄고 집콕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냐는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OTT의 기회가 커질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콘텐츠 포맷들에 비해서 OTT가 가지는 장점이 있을까? 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 있으면서 네.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드라마 보는 거 말고도 많잖아요.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음악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뭐 만화책을 보실 수도 있고 뭐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즐겁다면 그게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일부로 본다면은 사실은 네. 그것들이 다 이제 OTT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요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콘텐츠들도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잘 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200조 넘는 대기업들이 매년 수십조 원을 붓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OTT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오버슈팅도 한 번은 기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그 집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네. 많아지면 OTT에 대한 수요와 거기에 쏟는 시간도 늘어난다? 전반적으로 놀기 위한 그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드는데 노는 시간에 그럼 뭘 할 거냐의 싸움에서 네. 많은 기업들이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OTT에 사람들이 조금 더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뭐 음악을 좋아하거나 하는 알겠어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하긴 돈 많이 쓴 엔터테인먼트로 사람은 몰리기 마련이다. 그렇죠. 뭐 예. 자본주의
예,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쪽으로 아무래도 매력이 쏠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넷플릭스처럼 혹은 디즈니처럼 거대 자본을 쏟아낼 수 있는 OTT 사업자들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거라는 의미와 같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OTT 안에서 이제 어떻게 P와 Q를 증가시킬 거냐 이런 질문에 좀 대답을 예. 드리면은요.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OTT 서비스가 한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느냐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핵심적인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은 2017년, 18년까지는 이거 미국 전용 아니야? 다른 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됐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아, 요거는 콘텐츠를 잘 만들면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그러면 후발주자들도 콘텐츠만 좋으면은 잘 깔려진 길 위로 넷플릭스가 갔던 길을 같이 지나가서 나중에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Q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모든 사업자들한테 주어질 수 있다. 잘만 하면 세계에 진출하는 건 다 쉽다. 맞습니다. 다 가능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P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오케이, 재밌는 콘텐츠에 돈을 쓸 용의가 있다. 나는 돈을 충분히 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요 OTT들을 보시면은 가장 비싼 HBO 같은 경우가 16불 정도 하고요. 한 달에. 예. 넷플릭스, 디즈니는 각각 12불, 뭐 7불 요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경쟁해야 되는 서비스를 뭐 상상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아까 봤던 유선 TV라고 보고 있고요. 집으로 들어온 유선 TV?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불이 넘습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선 TV 100불 내고 볼 바에야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도 보고 아마존도 보고 다 보고 그걸 하고도 100불보다는 조금 남으니까 그걸로 또 이제 다른 재밌는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미국의 있습니다. 미국의 유선 방송들은 많이 배짱이었군요. 아니면 독점에 따른 결과이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규제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지역 독점이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가격 경쟁력 있죠, OTT들이.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브로드밴드가 통신사들이 전부 이제 겸업을 하고 있고요. 또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어떻게든 잡아놓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이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브로드밴드 이용료가 비싸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그 목마름은 좀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빠르게 이 외국의 콘텐츠, 좋은 콘텐츠들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디어의 트렌드인 OTT의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부에 대해서는 Q도 글로벌 화면 늘어날 수 있고 P도 뭐 더 좋은 콘텐츠 제공하면 사람들은 좀 더 돈 쓸 여력이 있는 것 같다는 네. 판단을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오버 더 탑 OTT 사업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환경일 텐데 우리의 궁금함은 그 시장이 시장 갈라먹기로 인해서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보다 빠질 거냐 그러면 디즈니가 치고 올라올 거냐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냐 네. 아니면 그래도 넷플릭스일 것이냐 이제 앞선 시간에는 그래도 팡 같은 저 성장주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우리 전통주로 넘어갈 거냐 그 이야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이제 비슷한 또 고민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참아주실 수 있다면 그 대답은 조금 제가 다른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 네. 좀 하고 나서 대답을 드려도 괜찮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따로 예. 한번 그 얘기는 길게 들을 시간을 와주시면 저희가 꼭 청해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 사업자로서 뭐 가입자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경쟁 없이 여태까지 내왔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조금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챌린징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디즈니 플러스나 HBO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나 그 언론을 통해서 전력 투구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했다는 데에 있어요. 예. 그래서 다가오는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자들이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다가오는 사업자들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군요. 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예, 예 얼른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명 정도 글로벌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예. 서비스 이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불이고 이 회사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비유를 하면은 통계학을 전공한 사업자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냥 모든 콘텐츠에 수없이 많은 태그를 달아놔서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재밌어하고 어떤 거에 매력을 느끼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때부터 기획을 해서 내놓은 6개월 뒤에 내놓는 그런 사업자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히트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될 만한 콘텐츠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면을 마련해 놓고 있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명이 조금 넘는 가입자를 통합으로 봤을 때 데리고 있고요. 한 달 얼마예요? 7불 정도 해서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저는 이걸 순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서비스 합니까?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년 정도에 들어올 거로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루라는 이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OTT로 약간 매운맛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성인용 네.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즈니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문예창작형 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밸류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있고요. 네. 그거를 그 시대에 맞는 버전으로 그 시대에 맞는 테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사업자예요. 사실 이 회사의 출발을 보시면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테크였지만 사실 네. 그 테크는 데이터 분석 테크가 아니라 표현하는 테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창작에 집중이 된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콘텐츠 자체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콘텐츠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업자는? 또 다른 사업자는 이제 아마존이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겠어?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가입자들을 많이 모으면은 아마 신발을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콘텐츠 보러 오셨다가? 네. 그러니까 프라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통을 하는 본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이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의 밸류를 주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은 같은 비유를 들자면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업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예.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는 아니고 콘텐츠가 그렇죠. 부수적으로 사업하는 회사. 메인 서비스의 별책 부록인 회사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HBO 같은 회사는 이제 AT&T라는 미국의 1등 통신사가 워너브라더스를 3년 전에 인수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는 이제 굉장히 큰 드라마 제국을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해요. 큰 금액을 엄청 세게 배팅을 해서 사실 사람들이 대중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콘텐츠들을 굉장히 고퀄리티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HBO는 거기에는 이제 뭐 선정적인 것들도 많고 아니면 진짜 어둠의 세계를 다루는 딥한 내용들도 많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히트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많고요. 네. 뭐 왕좌의 게임이나 프렌즈 이런 것들이 이제 HBO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BO는 사실상 콘텐츠 제작자에 가까운 느낌을 갖는 네 여기는 진짜 순수 그 콘텐츠 예체능 계열의 어떤 그런 전공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가 야 좋은 콘텐츠 어디서 찾아야 되지라고 하면 HBO는 그거는 우리가 잘하지. 뭐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넷플릭스에 팔아서 일정 부분의 가입자를 좀 양보했던 그런 플랫폼들도 이제는 우리가 할 거니까 다시 돌려내. 이런 식으로 좀 넷플릭스에 콘텐츠 안 줄 거야?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넷플릭스가 이런 파워 콘텐츠로 인해서 유지가 됐던 거를 감안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다. 넷플릭스에서 HBO가 만들거나 디즈니가 만들거나 했던 거는 빠지겠네요, 이제. 뭐 그런 뭐 계약이 바로 파기가 되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네. 앞으로 만료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그냥 셋 다 시청하자 디즈니, 네. HBO, 넷플릭스 뭐 그렇게 하셔도 케이블 TV 보시는 것보다 싸니까 그냥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후발주자들의 투자 매력이 더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결국은 하나하나 기껏해야 둘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넷플릭스가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정도는 이제 깔고 가실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정도 더 구독하시는 형태가 네.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두 개 이상 구독하는 게 뉴 노멀이 돼 있는 상태인 만큼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른 나라에 시차를 두고 넷플릭스가 퍼졌잖아요. 네. 결국에는 1, 2년 시간 차이를 두고 많은 서비스들을 구독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 이 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제 베팅을 했을 때 수익성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지 않는 사업자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이제 타겟한 가입자들이랑 타겟한 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 외 다른 사업부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직격탄을 많이 맞아서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이고 주가도 사실은 아직까지 전고점 그 팬데믹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OTT가 잘 되면서 팬데믹이 회복이 되고 그 OTT에서 잘 만든 작품들을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테마파크 가서 캐릭터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베팅을 했을 때의 기대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즈니가 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에 론칭하면서 발표한 만달로리안이라는 디즈니 콘텐츠는 스타워즈의 스핀오프였어요. 아기 요다가 나와서 이제 네네. 진행이 되는 드라마였는데 이게 사실 그 팬데믹이 있기 이전에는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전의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본다면은 한 1, 2년 늦어졌을 뿐이지 디즈니고 HBO고 다 잘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셋 다 매수? 일단은 지금은 사실 셋 다 매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시차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넷플릭스가 독주하는 상황이었고 가입자나 실적 같은 것들이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주었고 그거에 맞춰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그게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넷플릭스가 당장 지배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또 인도나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되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못 올랐던 AT&T나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그 넷플릭스가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고 그 팬데믹이 회복될 수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의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나 네. 뭔가 이제 다른 페이즈가 나타난다면 주가는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무래도 기대감이 네, 너무 많이 있었던 주가는 또 이제 등락이 꽤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OTT라는 산업은 사실은 전체 국가의 광고 시장을 다 가져와서 네다섯 개 사업자가 나눠 먹는 구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개 국가의 광고 시장이 다 4개 5개 사업자가 그들이 나눠 먹는 거니까 모두 바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뭐 결여가 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국가의 뭐 고유한 OTT 뭐 이런 거는 안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웨이브 뭐 옥수수. 그게 사실 이제 저도 국내 기업들도 커버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돈 많은 통신사들이랑 연합도 하고 있고 굉장히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투자 규모 자체가 20조, 30조 되는 회사들이랑 비교하기에는 그 국가별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하고 나가는 애들은 글로벌 시장 타겟의 콘텐츠 사업자들하고는 경쟁하기가 당장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애플 TV는 어때요?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이랑 비슷한 관점이죠. 일단은 다른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애플 생태계 안에 있는 사업자 이제 수요자들이 네.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수요자들의 또 우리 생태계 안에 묶어놓는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오리지널 투자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언급해드린 네다섯 개 사업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류에 그렇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냥 1등 2등으로 다 합병하지라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겠어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은 쇼핑 때문에 꼭 난 가입해야 돼라는 분은 네. 아마존 콘텐츠도 일부 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OTT를 하나 정도 더 가입하는 여력밖에 없을 텐데 물론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디즈니를 해야 돼, HBO를 해야 돼, 그냥 넷플릭스를 해야 돼. 그러면 싫을 거 아니겠어요. 넷플릭스를 선택하면 디즈니를 못 보는 거고. 누가 하나 좀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좀 하나 둘로 좀 뭉쳐 있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매운맛 순한맛 들먹이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 이제 취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가실 것 같고요. 예. 또 뭐 길게 봤을 때는 갈아타기
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콘텐츠 잘하는 나라들은 그 제작사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다. 한국을 예.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0분 정도 준비하고 나서 와서 30분을 굉장히 밀도 있게 들었습니다만 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오늘 몇 퍼센트쯤 보따리 풀고 가시는 겁니까? 여기서 보내드리면? 뭐 조금 뭐 정말 다 얘기 드린 건 아니긴 한데 대충 개괄적으로는 전달이 됐는데 네. 든든 저도 아쉽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더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 그거는 연구원님 얼굴 더 보고 싶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말씀도 더 하시고 싶은 듯해서 대략 몇 퍼센트쯤인지 알면 저희가 다음에 시간 충분히 마련하고 또 한번 모시려고요. 네, 그러면 뭐 저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고요. OTT뿐만 아니라 지금 미디어 산업이 음악도 그렇고 네. 뭐 웹툰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신과 함께도 한번 따로 모시고요. 꼭 밤 아니더라도 한번 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왜 여쭙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타타 하쿠나님께서 연구원님 강아지 좋아하시느냐고 꼭 한번 여쭈어봐달라고 강아지요? 제가 동물이랑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기는 한데요. 예.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막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다가 물까봐 무서워서 만지지도 네. 못하다가 요즘엔 그래도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 여전히 강아지가 약간 좀 무서워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좀 키워본 적이 네. 없어서 아,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왜 물어보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단골 시청자님이라 네 되셨죠? 자, 박정엽 선임연구위원님 다음에 또 모셔서 재밌는 얘기 듣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